오늘은 떡갈비를 만들어 볼 거예요. 보통 떡갈비는 소고기, 돼지고기를 섞어서 반반씩 하거나 뭐 소고기의 비율을 조금 높게 하거나 해서 만드는데 저는 오늘 돼지고기로만 떡갈비를 만들어 볼 거예요. 또 아이들이 먹기에는 부드러워서 돼지고기가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지방이 8에서 12% 섞여 있는 거 지금 2kg짜리 큰 팩이 지금 세일 중이어서 구매를 했거든요. 요 2kg짜리 고기하고 향신료, 마늘, 파, 양파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갈 건데 마늘하고 양파는 물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한번 기름에 볶아서 수분을 다 날린 다음에 쓸 거고요. 그다음에 대파 굵은 거한 대. 이거 그냥 전체 다 다져서 넣을 거고 버섯은 표고를 넣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 표고가 없고 제가 양송이밖에 없어서 양송이 곱게 다져서 같이 넣어서 만들 거예요. 이번에 그냥 떡갈비도 한번 해보고 가운데 부분에 치즈를 넣어서 치즈 떡갈비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집에 냉동실에 있었던 모짜렐라하고 고다치즈 이거 두개 섞어가지고 고기 중간에 넣고 치즈 떡갈비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재료를 씻어 왔고요. 하나하나 다져서 넣어 볼게요. 먼저 대파 큰거한대 곱게 다져서 볼에다가 넣어 줄게요. 저는 양송이 버섯 8개 넣을 거예요. 양파하고 마늘은 팬에 한번 볶아줄 거기 때문에 바로 팬에다가 넣을게요. 양파 3개, 마늘 한 주먹 크게 이 정도 사용할게요. 이제 곱게 다져진 양파하고 마늘을 기름을 넣고 잘 볶아줄게요. 이렇게 했으면 떡갈비를 만들었을 때잘 부서지지도 않고 수분이 나오지도 않아서 훨씬 잘 만들어지고요. 맛도 훨씬 좋아요. 기름에 마늘과 양파가 또 볶아주면서 맛있는 향을 내주거든요. 마늘이 타면 쓴맛이 날수 있으니까 불이 올라오면 약간만 줄여주세요. 모든 재료에 조금씩 간이 되어 있어야 맛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소금을 약간 넣고 밑간을 해줄게요. 이제 수분이 다 날아가고 양파도 전부 다 투명하게 변하고 맛있는 냄새가 솔솔 올라오면 불은 꺼주시면 돼요. 파와 버섯을 다져 놓았던 볼에다가 볶아 놓은 양파와 마늘도 같이 넣어줄게요. 돼지고기 2kg를 넣어줄게요. 국물이 고여있는 부분은 키친타올로 꾹꾹 닦아서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제거해줄게요. 이제 재료는 다 준비되었고요. 여기다가 간을 해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떡갈비이기 때문에 간장 설탕으로 간을 해주고요. 후추, 생강.
가루를 조금 넣어줄게요. 같이 고기 양이 많으니까 후추도 넉넉히, 생강가루도 넣고요. 요리술 대용으로 화이트 와인도 한 두 바퀴 정도 둘러줄게요. 간장을 이 주걱으로 하나, 설탕은 이제 이것들을 잘 칠해줄게요. 치대면 치댈수록 끈기가 생겨요. 끈기가 많이 생겨야 나중에 모양을 잡을 때도 편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치대줄게요. 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면 중간에 이렇게 한 조각을 구워서 맛을 보세요. 그래서 간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부족하거나 뭐 추가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이때 수정을 하시면 돼요. 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쳐주시면 이 과정에서 또 찰기가 생겨서 좋아요. 떡갈비니까 조금 도톰한 모양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 균일한 모양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저울을 이용해서 똑같은 그람수를 나눠서 하시면은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요. 원래는 여기다가 찹쌀가루 같은 가루류를 조금 같이 넣어서 치대면 훨씬 더 쫀득쫀득한 반죽이 되거든요. 저는 오늘 그 과정은 생략했어요. 찹쌀가루를 넣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양파를 한번 볶았기 때문에 수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모양을 잡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과정 하시기 전에 치댈 때 찹쌀가루를 몇 숟가락 넣어서 같이 치대 주시면 훨씬 더 끈기가 생겨서 만들기 편하실 거예요. 이제 치즈 떡갈비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고기를 얇게 펴주세요. 여기 위에다가 치즈를 이렇게 올리고 감싸줄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요거는 치즈 떡갈비가 되겠죠? 다 완성이 되었어요. 요금 작은 모양은 그냥 떡갈비, 여기 중간에 사이즈가 조금 큰 것들은 가운데 치즈를 넣어서 치즈 떡갈비로 만들어 놓은 것들, 이렇게 완성됐고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치즈 떡갈비 2개, 일반 떡갈비 3개, 이렇게 5개를 구우려고 올려놨고요. 양념이 있어서 금방 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중약불로 줄여서 천천히 두께감 있는 고기의 속까지 잘 익을 수 있도록 뒤집어 가면서 천천히 구워줄게요.
이렇게 맛있게 잘 구워서 떡갈비를 완성해 봤어요. 육즙이 보이세요? 너무너무 부드럽고 안에 육즙이 가득 차서 촉촉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치즈도 한번 열어볼게요. 치즈도 듬뿍 들어가서 쭉 늘어나 있고 고기가 속까지 아주 잘 익었어요. 시식단 국다인 모셔보겠습니다. 드셔보세요. 이거 두 개는 치즈, 나머지는 치즈 없는 거. 원하는 거 먼저 먹어봐. 어떤 게 더 맛있어? 치즈 있는 게 맛있어? 없는 게 맛있어? 몰라. 둘 다 아무 맛있어. 그래? 둘 다 똑같이 맛있는 것 같아요.